돈이 되는 시장 세계입니다. 자, 오늘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급등락 세끼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돈이 되는 급등락 세끼입니다. 먼저 NK입니다. 11.11%가 오르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오존 방식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가 부각되면서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바이오 역시 11%가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희귀 난치 질환 치료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과 의약품의 제조와 수입이 허가됐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스코고요. 2분기 호실적 발표로 10%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종목 중에 한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창희 대표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우리바이오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뭐 이 대마 관련해가지고 뭐 계속해서 정부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규제를 좀 완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대마 성분을 의약용으로 잘 활용한다라면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되나 봅니다. 그래서 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대마 관련해서는 좀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조금 완화하는 쪽으로 가는 부분들이고. 우리나라도 그런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대마 관련돼서 의약품이라든지 의료용 이런 거 사용에 대해서 좀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럼 이제 우리바이오가 오늘 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냐면 우리바이오가 이제 그 최근에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스마트 팜이거든요. 스마트 팜이요. 스마트 팜이요. 네. 스마트 팩토리처럼 실내에서 농산물 이런 그 식물을 재배를 하는 것인데 그 예전에 이제 그 강원도 쪽에서 지금도 아마 시도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넓은 면적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걸 공장처럼 건물을 올려가지고 층층마다 필요한 뭐 1층에서는 뭐 벼농사를 한다라면 2층은 뭐 토마토, 뭐 3층은 뭐 다른 거 이런 식으로 좀 연구를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가지고 우리바이오도 상당한 조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대마하고 무슨 얘기 연관성이 있느냐? 우리바이오가 이제 대마 관련돼서 이제 합법적으로 정부 허가를 받고 재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마를 키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높은 일조량이라든지 높은 기온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뭐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동남아 쪽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 남미 쪽에서 이런 대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뭐 안동 같은 데에서 뭐 대마 삼배하긴 하지만 이것은 다른 쪽하고 대마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스마트 팜을 활용을 한다라면 실내에서 이제 대마를 좀 재배를 하게 되면 정부 정책이 이제 대마를 좀 합법적으로 좀 변화가 되는 거에 대해서 매출이 늘어나거나 관련된 수익성이 증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이제 7월 중순이죠. 7월 그 21일에 한번 이슈가 나와주면서 강하게 올라왔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좀 되돌림이 나왔다가 오늘 좀 올라왔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4,500원을 조금은 저항을 막고 있어요. 하지만 이 자리가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한 5,000원 정도까지는 단기 목표가 설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4,1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조금 더 보유하시거나 뭐 없으신 분들은 한 번 정도는 뭐 기술적으로 접근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마 재배와 스마트팜의 연계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어서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5,000원 목표가 제시를 해 주셨고요. 자,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오늘 종가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내일이 좋겠습니까? 아무래도 내일 흐름을 좀 확인하고 접근해 보시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윗꼬리가 나온 상황이니까 만약 윗꼬리가 안 나왔다라면 윗꼬리가 나왔더라도 뭐 적게 나왔다라면 한번 내일도 좀 보자면서 종가 베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윗꼬리가 좀 지금 올라온 거에 절반 정도가 윗꼬리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내일 시초가 공략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수급 세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자, 수급 세기입니다. 먼저 효성 첨단 소재인데요. 자, 이 효성 첨단 소재는 수익률 상위 1% 고수들의 매수세가 붙었다. 이런 사항이 알려지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91% 오르고 있습니다. SNS텍 2.33% 오르고 있고요. LX홀딩스 이사회에 ESG 위원회를 신설한다고 해서 지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종목 중에서 한 가지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효성 첨단 소재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이 뭐 만족할 만큼의 상승은 아니죠. 어저께 좀 조정이 많이 나왔고 또 미국 증시가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시가 대비해서는 조금 더 올라오는 모습인데 그래도 어제 오늘 연속해서 강한 모습을 띄고 있는 건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 쪽인 것 같아요. 오늘도 태양광 쪽이 평균 3에서 5% 정도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풍력 쪽은 더 많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에서 한 7, 8% 정도 상승세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논란은 좀 있습니다만은 물가 상승, 인플레 감축 법안 그게 통과가 되면서 미국에서 약간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어떤 투자 지원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이번에도 우리나라도 서울 같은 경우 한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고 하죠. 이게 이제 이상 고온 때문에 발생되는 겁니다. 이 온도가 1도 올라가냐 떨어지냐에 따라서 소중기가 먹을 수 있는 양이 달라지다 보니까 또 온도가 이상 고온이 되면 아무래도 이런 비가 더 많이 내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뭐 제반 시설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환경이 계속 안 좋게 되면 계속 이런 건 자주 반복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떤 이 에너지 쪽에 대해서 또 환경에 대해서의 관심도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풍력, 뭐 태양광, 뭐 원전까지도 어제 오늘 뭐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좀 못 올라간 쪽을 본다라면 결국에는 약간 그 수소 에너지 쪽이라는 것이죠. 수소도 충분히 신재생 에너지 쪽에 한 축을 차지하고 있고 또 지금 이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럼 그런 것들이 순환매가 좀 발생을 한다라면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런 거에 대해서 수혜를 입을 수가 있죠. 이런 수소 에너지 보관 혹은 이쪽 관련해서 어떤 장치 설비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수소 관련해서 이슈가 좀 없었다 보니까 주목을 못 받았지만 다시 한번 수소도 쪽에서도 순환매가 발생한다라면 충분히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런 이슈들이 좀 반영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일단 47만 정도까지 단기 목표가는 열어놓고 왜냐하면 이게 신재생 에너지, 그린 에너지 쪽에 대한 어떤 흐름이 좀 붙게 된다라면 좀 연속성을 띌 수밖에 없겠고 그럼 다음 주까지도 이런 모습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신재생 에너지 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중에서 좀 많이 오르지 않았던 수소 관련 주로 지금 매기가 들어오면서 효성 첨단 소재 상승을 좀 했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고요. 자, 역시 언제 공략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뭐 저는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매수해볼 만하다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한 40만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그러니까 아까하고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지금 한 그 지난 7월 마지막 날 7월 29일에 한 7% 정도 상승하고 나서 한 2주 가까이 옆으로 횡보한 거거든요. 조정이 없이 기간 조정만 쫙 주고 나서 오늘 양봉이 나온 것이라서 의미 있는 돌파 양봉이다. 그럼 이럴 때는 조금 쫓아가서 매매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40만 원을 손절가 놓고 일단 47만 원 목표가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47만 원 목표가 놓고 40만 원 손절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을 제가 잠깐 드렸는데 오늘 종가 공략이 낫겠습니까? 내일 시초가 공략이 낫겠습니까? 뭐 효성 첨단 소재는 뭐 오늘 종가도 나쁘지 않고 내일 시초가 공략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테마 3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테마 3기입니다. 수소, 연료, 전지 2.71% 상승하고 있고요. 다음은 게임과 4대강 복원과 관련해서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세 가지 테마 중에 한 가지 테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테마 준비를 하셨습니까? 네, 뭐 게임 쪽이 좀 키층에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혼재하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주가가 좀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까 뭐 수소 관련해서는 효성첨단 소재를 말씀드렸고 뭐 4대강 관련해서는 저는 이거는 뭐 단발자리 이슈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집중하기보다는 게임주들을 좀 선별해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게임주 중에서 어떤 종목 공략을 좀 해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NC소프트를 좀 선정을 좀 했거든요. 네. 이제 게임주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카카오 게임즈 때문이에요. 카카오 게임즈 실적이 좋게 나와서죠. 그러니까 그 전에 게임주들이 주목을 받은 건 뭐 메타버스라든지 NFT라든지 뭐 미래의 어떤 새로운 흐름들이 주목을 받았더라면 그런 것들이 지금 처참히 무너졌죠. 뭐 약간 뭔가 불명확한 내용들이고 또 긴축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줄어드는 것이죠. 근데 카카오 게임즈가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고 아 그러면 결국엔 본연의 사업, 게임 사업이 잘 되면 게임주들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인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목한다라면 NC소프트겠죠. NC소프트는 뭐 실적 관련해서는 그렇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니즈 기반의 안정적인 매출을 보여주고 있고 또 신작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작 이번에 그저께죠. 뭐 그 신작 하반기 나올 신작이 그 아마존하고 협업을 한다. 근데 이미 아마존하고는 2011년도에 NC소프트가 그 협업 혹은 공동 사업체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너무 뒤늦게 발휘되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뭐 그 아마존과의 협업이. 근데 충분히 저는 뭐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만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신작 모멘텀 자체에는 NC소프트가 다른 업체들보다는 계속해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반기 실적을 좀 견인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난 화요일이죠. 화요일에 거의 2시 이후에 종가 무렵에 급등했었던 것들이 어저께 조금 되돌림이 나오면서 하락이 나왔고 오늘 다시 한번 3%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수렴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위로 방향을 턴한다라면 충분히 모멘텀 있는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가격 전략도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은 저는 한 39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어쨌든 네. 이번에 상승의 시작점이 39만 원이었기 때문에 39만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일단 44만 원 정도까지는 목표가 열려있다. 44만 원이 지난 그 4월, 5월, 6월 달 박스권 거의 상단 언저리였기 때문에 네. 한 44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 열어놓고 한 번 정도는 분할매수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39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44만 원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우리바이오 효성 첨단 소재 NC소프트 3개 차려드렸습니다. 끼니니까요. 한번 잘 살펴보시고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유창희 대표님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